네, 테슬라 모델 3는 분명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4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기차면서 4초대 정도의 퍼포먼스까지 뛰어난 차죠.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 비싸다는 인식 속에 가장 큰 점은 미래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델 3의 감가상각이나 중고차 가격까지 반영한 미래의 수준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모델 3 예비 오너 분당 프로도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3의 미래에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방법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3를 통해서 어떤 중고차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변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7년 7월 28일 테슬라의 모델 3가 처음 미국 소비자에게 인도됐던 현장이 생중계되었던 내용인데요. 총 50대가 그날 생산이 완료되었고, 그중에 20대는 테슬라 내부 연구자료로 사용되고, 30대가 사용자분들에게 처음 인도가 됐었죠. 네, 그때가 아마 역사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출시되기 이전인 한 1년 전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6년 한 6월 정도쯤 됐을 때 미국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들이 세그먼트의 판매 구성을 좀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현재로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은 차량들이 그 당시 2016년 6월 정도에 미국에서 상위 판매량을 자랑했던 차량들이에요.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렉서스 EX, 그다음 벤츠 CLS, BMW 4 시리즈, 아우디 A4, 인피니티 등등의 차량들이 순위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당시는 차량은 총 64,696대 정도가 럭셔리 스몰 미드 시장에서 판매가 됐었고요. 브랜드로는 BMW, 벤츠, 렉서스, 아우디 순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BMW와 벤츠 두 개의 브랜드가 거의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구성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또 스몰과 미드라는 세그먼트를 나눠서 봤을 때는 미드 세그먼트가 65.8%로 조금 더큰 시장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7년 6월, 그러니까 모델3가 인도가 시작되기 전, 그때는 어땠을까요? 1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6월 기준으로 2016년의 자료와 2017년의 자료인데요. 사실 큰 변화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히나 검증된 브랜드들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유지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4 시리즈가 큰 폭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또5 시리즈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반면에 3 시리즈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유사 브랜드인 벤츠의 C클래스가 소폭 상승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른 분포들을 좀 보이고 있었네요. 네, 이를 좀 증감률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리즈와 5 시리즈가 45% 육박하는 굉장히 큰 증가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3 시리즈가 감소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금 특이점들은 중하위권에 있었던 모델들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바꿔 해석해 보면 BMW의 4 시리즈나 5 시리즈, 혹은 아우디 A4 같은 브랜드들의 조금 더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변화하면서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별로 이 변화율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조금 인상적인 점은 BMW의 4 시리즈, 5 시리즈의 증가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의 증가폭은 오히려 감소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력인 3 시리즈의 감소, 2 시리즈의 감소와 같은 기타 모델들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하락세가 보였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인피니티 브랜드가 30%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다는 점은 인상적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출시 이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7년 7월에 이런 분포를 보였고요. BMW, 벤츠, 렉서스가 상위 판매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을 가더라도 추세는 변하지 않고요. 상위 독일 3사 브랜드와 렉서스 브랜드가 좀 공고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년 12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 3의 상승이 이제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카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알파로메오나 혹은 제규어 같은 차량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판매량까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판매량들을 보더라도 테슬라의 역량은 아직까지 크게 발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3사의 브랜드가 2017년 7월 54.8%에서 54.8%, 53.9%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과 유럽 차량의 브랜드 점유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포함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델3가 출시되고 6개월까지는 사실상 시장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델3가 인도가 본격화된 건 2018년입니다. 소위 저희가 게임체인저라고 이야기하는 판도를 바꾸는 시기가 아마 2018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이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세그먼트의 브랜드별 분기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접어들었고요. 테슬라는 8,880대 정도의 분기 판매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알파로메오보다 작은 판매량을 보였는데 이제는 꽁충 뛴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주력 플레이어인 BMW나 벤츠, 아우디, 렉서스보다는 상당히 적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로 갔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되죠. 이제 인피니티를 완전히 제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렉서스하고도 유사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2018년 3분기가 이제 본격적인 화수분이 터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 독일 3사가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명실상부한 1위 브랜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4분기에서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벤츠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테슬라보다 22,000대 정도 부족한 판매량을 보이면서 2위에 머물게 되고요. 테슬라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모델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브랜드별로 묶었을 때는 사실상 독일 브랜드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델별로 쪼갰을 때는 이 차이는 훨씬 더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3의 판매량이 2등인 벤츠 C클래스보다 2배 이상 판매량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델3 인도가 본격화된 2018년에 브랜드별 월평균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 전역에서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요. 이 숫자가 대단한 이유가 불과 1년 전인 2017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단 1.2%였던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16.5배가 상승하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세그먼트에서 테슬라는 1위라는 자리를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1년이나 지난 현재 시점 2019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델3가 발매된 지 3년차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세그먼트라는 세상을 점령해버리게 되었죠. 이제 모델3의 전성기인 2019년에서 미국 지역 내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세그먼트 시장에서 탑10의 모델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를 보시기 앞서서 먼저 2018년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모델3가 주인공이니까 맨 앞으로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모델별 데이터를 분기별로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역시 BMW 3시리즈, 벤츠 C클래스, CLS 모델, 인피니티 Q50 등의 모델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델3의 생산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렉서스보다도 낮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가 들어서면서 벤츠 C클래스를 아슬아슬 이기면서 모델3가 마켓 1위 브랜드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3분기에 가면서 생산 속도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등인 벤츠 C클래스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 분기별로 55,840대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분기에 가서도 소폭 상승한 6만 대를 넘는 생산량을 보이게 되었고요. 이제 2019년으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2019년 1분기에 가면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시장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 그 다음에 12월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까지 맞춰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재고를 처리하는 4분기 매출을 집중시키는 이런 패턴들이 굳이 자동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9년 1분기에는
이 전년도 마지막 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데요. 테슬라의 모델3 역시 동일한 좀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19년 1분기의 하락은 19년 2, 3분기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서 최고 기록인 77,550대의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1분기의 실적 악화가 뭐 단기적인 이슈였음을 한번더 확인하게 합니다. 3분기에 접어들면서 더 소폭 상승한 8만 대 조금 못 미치는 79,600대라는 어마어마한 딜리버리를 하게 됩니다. 모델3가 이제 2등의 렉서스 ES 모델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이제 점령을 했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테슬라 모델3의 약진이 과연 미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존의 BMW나 벤츠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온, 그래서 시장의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시장을 갉아먹은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델3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을까요? 그래서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시장의 전체의 분기별 규모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2018년 1분기부터 19년 3분기까지 시장 전체 출고량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서 1분기에 그 일시적인 하락 추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 7분기 동안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18년 1분기에 15만 대 수준의 기록이 되었던 미국의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차량들의 출하량이 19년 3분기에는 거의 2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모델3가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가장 이 기울기가 가팔랐던 요 사이가 모델3가 본격화 출고되었던 시기입니다. 즉 바꿔서 보면 테슬라가 기존에 존재했던 내연기관 차량의 시장을 갉아먹거나 나눠먹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볼륨을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보시는 모델3의 출고량 트렌드와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전체 출고량 트렌드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테슬라 모델3의 출고량이 전체 미국 시장의 출고량과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테슬라 모델3의 출고량 트렌드는 미국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시장의 성장세보다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는 이 출고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통해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는 모델3의 수요의 증가가 시장 전체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지만, 2분기, 3분기에 들어서는 기존 유저들을 테슬라가 흡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 대한 뒷받침을 할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3가 이제 나온 지 3년이 됐고, 이제 슬슬 중고 매물이 나오거나 중고 차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3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 중인 하나인 도요타 캠리 모델, 그다음 아우디 A5 모델에 대한 5년간 보유했을 때총 비용을 계산을 한 것이에요. 차량에 대한 기초 구매 가격이 있을 것이고, 금융비용 혹은 이제 세금과 등록, 보험, 그다음 연료비, 유지비 등에 대한 비용이 있게 되고요. 나중에 차를 되팔았을 때 가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5년간 총 비용이 이만큼 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 모든 비용을 감안한 5년간의 최종 비용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 모델3는 35,0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요타 캠리는 테슬라 모델3보다 약한 2,000불 정도 비싼 36,431불 이 책정이 되었고요. 아우디 A5는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 차이보다 훨씬 더큰 차이인 66,211불의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이죠. 검증된 독일 브랜드, 그리고 중고차 잔가 보장이 굉장히 잘 되는 일본 차들보다도 테슬라 모델3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분당 프로더의 테슬라 TV에서 테슬라 이펙트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해당 영상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테슬라 이펙트라는 것이 중고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 분석이었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이 테슬라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력 경제 분석 매체인 포브스에서도 이 테슬라 이펙트에 대한 분석 내용이 기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이펙트가 중국 럭셔리 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과거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상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의 유러피안 럭셔리 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교체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큰 비율로 움직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테슬라가 시장의 그 규모를 키우는 단계를 넘어서 기존 유러피안 브랜드들의 수요를 테슬라가 흡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동일한 내용을 포브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분기에 총 79,600대 테슬라 모델3가 딜리버리가 됐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계셨을 거고요. 그 중에 21,500대의 독일 3사 차량을 타시던 분들이 테슬라 딜러십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슬슬 기존에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던 브랜드 사용자들이 테슬라로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3년 된 2016년 BMW 320i에 대한 가격 하락 이야기도 있습니다. 33,150불에 판매가 되었는데 3,500불 언더로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은 원 가격에 비해서 60% 정도 감가가 발생한 금액입니다. 3년 정도 차량을 탔는데 60% 감가가 된 것은 기대보다 상당히 큰 가치겠죠. 뭐 일반적으로 40% 정도가 3년차 정도 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치, 그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미국 시장은 이미 테슬라의 시장 지배가 기존 프리미엄 유럽 중고차들의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이 되면 이 미국의 생태 교란종이었던 모델3가 한국에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히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끌어오르는 한국 시장 특성상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동일한 흐름으로 현재 한국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7월에 수입 브랜드별 승용차들의 판매량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우디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고요. 뒤를 이어서 폭스바겐, BMW, 벤츠, 지프, 랜드로버, 도요타, 혼다, 포드, 미니, 볼보, 푸조, 렉서스, 제규어, 포르쉐 순으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순위에는 들지 못하고요. 테슬라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단 29대를 팔았습니다. 모델 S 13대, 모델 X 16대. 굉장히 적은 판매량을 보였죠. 포르쉐가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지만 포르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판매량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화를 보였을까요? 마찬가지로 브랜드별로 판매량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위 15개의 판매량 브랜드들을 정리를 했고요. 비교를 위해서 테슬라도 함께 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아우디에 비해서는 한 1%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르쉐의 4분의 1 정도의 그치는 판매량이었습니다. 자, 8월로 가볼게요. 8월도 테슬라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월보다 한 대 더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벤츠가 BMW와 함께 굉장히 큰 약진을 하면서 높은 판매량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월로 가보겠습니다. 아우디가 일부 판매량이 좀 상승을 됐습니다. 뭐 9월 달에 아우디가 할인들을 많이 시작을 했었던 시기인데 이 힘을 뭐 받아서인지 이 독일 3사들이 압도적인 판매량들을 보였고요. 인상적인 점은 테슬라가 192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무려 포르쉐를 앞서게 됐죠. 당연히 9월은 모델3가 당연히 출시되지 않은 모델 S나 모델 X만을 판매량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는 보시는 것처럼 혼다와 폭스바겐을 넘어선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테슬라 S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이 1억이 넘는 차량 브랜드인데 이런 혼다와 폭스바겐 같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중저가 브랜드를 앞서는 판매량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모델3에 대한 기다림이 지쳐서 그냥 모델 S로 과감히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모델3의 출시가 이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진을 대비한 구매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시기엔 테슬라 모델 S가 부분 변경된 레이븐이라는 신규 모델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판매가 개시가 되면서 대기 수요들이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직은 테슬라의 약진과 성장을 예상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델3가 출시되고 난 시점 이후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생태교란 종인 모델3가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첫 번째 단계의 변화는 3개월이었습니다. 5위권 브랜드로 점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식적인 출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3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고요. 한국이 2019년 11월부터 출시가 된다면 이 시기는 20년 2월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1월, 2월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보다 2개월 정도 밀려질 여지가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본다면 20년 2월에서 20년 4월 정도가 첫 번째 단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에서는 모델3가 럭셔리 스몰 앤 미드 세그먼트 시장에서 확정적인 1위를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로 본다면 20년 5월에서 7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시점인 2년 정도가 경과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이펙트가 발동되고 중고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으로 환산한다면 21년 11월에서 22년 2월 정도가 될 겁니다. 해당 시기가 됐을 때 미국과 동일한 속도로 시장의 변화가 한국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한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지만 한국 시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로 대표되는 내수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수요가 수입 브랜드들을 구매하지는 않죠. 확실한 것은 이 밑에 있는 나머지 15%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 브랜드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예상한 유럽 브랜드들의 폭풍 할인이 진행 중이죠. 모델3의 출고가 본격화되고 현재 출고가 올해 분 예정되어 있는 대기 수요들이 1차 마감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대중적인 출고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면 이런 경향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델3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존의 독일 3사에서만 넘어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미 현대 기아나 쌍용 같은 내수 브랜드의 차량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모델3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내수 브랜드의 사용자들이 어떠만큼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가 한국 시장이 과연 미국 시장만큼 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그 안정적인 그 점유율을 지키되 수입 브랜드 안에서만 타격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판단은 내년 상하분기 정도면 충분히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서구권에서는 명백히 자동차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이 테슬라 모델3라는 차량은 정말 지금까지 자동차 역사를 한 번에 바꿔버릴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한국이라는 넥스트 스페셜 게임에서는 과연 이전의 판도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의 흐름을 재미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당 프로도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리면서 뭐 별책 브로그로 한 번 더 홍보 한번 하자면 이 세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들 애플 스티브 잡스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분당프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궁금하시다면 이 무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한 영상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가 있으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차량 출고까지 열흘이 안 남았네요.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더 많은 재미있는 테슬라 모델3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